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이제 부자가 되는 법에 대해서 한번 또 한번 소개해 볼게요. 부자. 응? 여러분들 돈 좋아하시죠? 네. 바로 답이 막 그냥 나오는 거 같아요. 예. 그것도 이제 법칙이 있어요. 부자가 되려면.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까? 어떤 사람들은 뭐 노력하지 않고도 잘 사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제 돈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한번 심층한 분석을 해보고 왜 우리가 돈이 필요한가 그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장군이 있었죠. 누구십니까? 최영 장군입니까? 그런 가르침도 있죠.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이런 가르침도 있고. 또 하나의 이제 가르침에 보면은, 돈은 생사 직권을 가진다. 이렇게 또 노래를 하죠. 그게 흥보가에 있어요, 흥보가. 흥보가에 보면은 이제 돈 타령이라고 있다고, 뭐 가난 타령도 있고. 근데 돈은 생사 직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까지 표현했단 말이죠. 그러면 어디에 우리가 장단을 맞춰야 됩니까? 우리 선조들은 어떤 한 분은 돈을 보기를 황금같이 해라. 어떤 분은 돈은 생사직권을 가지고 있다. 생명을 좌우한단 말이죠. 생사직권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왜 그러냐면 난치병 여러분들이 걸렸을 때 뭐 수술을 해야 될 경우도 있고, 그럼 돈이 없으면 수술 못해갖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또 생사직권을 가지고 있는 면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요. 아, 그러면 돈을 빨리 좀 벌어야 되겠다. 그렇죠.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제 돈을 많이 벌 것인가 이런 고민도 하게 되는데요. 돈이라는 건 결국은 왜 필요할 거예요, 돈은? 돈은 결국 돈도 행복을 위해서 필요하겠죠? 그렇죠? 돈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돈. 돈이 있어야 여러분들은 뭐 행복해진다고 이제 믿는 사람들 측면이에요, 이거나. 그렇죠? 옷도 이렇게 좀 사고, 차도 뭐 외제차도 좀 사고, 백도 외제 뭐 밴드, 핸드백도 이제 들고 다녀야 되고, 이러면은 이제 행복해진다고 하는 측면은, 아, 돈이 있어야 행복해진다. 이런 고정관념을 가질 수도 있겠죠? 대부분 그런데 사람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돈이 있어야 행복한다. 사회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황금 만능주의까지 빠져버려서 사실은. 이게 또 문제가 된 거예요. 돈은 아주 필요하고 좋지만, 돈 아니면 뭐 이렇게 뭐든지 안 통하는 세상으로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돈은 노예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러면 돈 있는 사람들이 좀 행복해져야 되잖아. 돈은 행복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근데 돈 많은 사람들이 지금 행복해진 사람들 봤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복권 당첨자들을 보면 알 수 있답니다. 그 사람들을 그 조사해 보면 뭐 대부분 자살을 했거나 폐인이 됐거나 연구를 해보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돈이 아니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직도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 이렇게 하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면, 행복 국가,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는 어디입니까? 부탄이죠, 부탄. 이 국제공인연구소에서 이렇게 조사했기 때문에 뭐 거의 확실하겠죠. 그럼 가장 돈이 많은 나라는 미국이라든가 뭐 일본 뭐 이런 데가 돈이 많잖아. 우리 한국도 좀 많은 편에 속하고. 그럼 왜 부탄이 사람들이 행복할까요? 이분들은 세계에서 돈으로 따지면은 가장 빈민국가 중에 하나 정도 되죠. 그렇죠? 그럼 여기는, 부탄은 밀교 국가예요. 이걸 아셔야 된다고, 밀교.
일반 불교보다도 한 차원 높은 밀교 국가란 말이지. 우리가 내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게 밀교잖아. 이 사람들은 돈이 없어도 행복하단 말이지. 우리보다 더 장수하고 삶의 질이 더 높단 말이지. 이런 이제 측면을 한번 이제 바라볼 수가 있겠죠. 돈에 대해서 양면성이 있겠죠. 그러나 이제 막연히 이제 우리 시대가 이제 돈 없으면은 어때요? 사실은 이제 과거 개념과 현재 개념이 약간 좀 차이가 있어요. 과거는 청빈하고 돈이 없어도 이렇게 살 수 있었지만 우리는 이제 상황이 바뀌었잖아.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필요하다고 봐요. 나는 어느 정도는 왜? 네? 불편하기도 하고 또 뭐 가정을 꾸려야 되고 또 자녀 학생 뭐 교육비도 돼야 되고 하려면 돈이 없으면 꼼짝 못 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은 뭐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돈은. 그렇죠? 최근에 그, 주윤발이라는 분 있죠. 주윤발. 근데 그분은 이제 돈이 뭐 수조원 된다, 수천억이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걸 대부분 사회에 기증하고 그분 한 달 용돈이 얼마 정도인지 아세요? 12만. 예, 어떻게 아시네? 이것까지도 이렇게 쓰면서도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게 뭐, 11만을 갖고 산다 하면은, 뭐, 도저히 이해할 수 없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이해할 수 있나요? 11만을 갖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없죠? 근데 왜 주인발은 11만 원 갖고 이렇게 행복을 살까요? 이것들을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단 말이지. 나도 사실은, 한 달에 한 10만 원만 가지고 생활해보자 해가지고 작년에 1년을 한번 해봤어요. 한 10만 원 가지고, 한번 생활해보자. 나는 이제 돈을 쓸 때, 이제 사례를 보면은, 뭐 책을 주로 많이 샀어요, 책. 응? 뭐 신간이 나오면 책을 사고, 그러니까 집에 가면은 책을 어디 보관할 데가 없을 정도 책을 많이 샀거든요? 책. 그 다음에 뭐 교육 같은 것도 많이 받았었고, 그렇죠? 뭐 석사, 박사 과정이라든가 뭐 공부할 것은, 응? 교육비 많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나 자신에게. 그래서, 내가 얼마 정도 돈을 쓰는지 몰랐단 말이지. 그냥 산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한 달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지도 몰랐고 얼마 지출했는지도 몰랐다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돈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느 정도 좀 번 것 같은데도 항상 좀 보니까 궁핍했다고, 내가 솔직한 얘기로. 네? 여러분들이 고백하자면 어느 정도 이렇게 수익이 되는 것 같지만, 좀, 항상 궁핍한 그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아, 그래서 이게 이제 돈에 대해서 내가 한번 만족을 하고, 또, 여유롭게 한번 생활을 할 것인가, 이걸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우연한 계기가 돼가지고, 1년간을, 한 10만 원 범위 내에서, 뭐 좀 더 들어갈 때도 있었겠죠, 사실은. 한번 생각을 해봤다고. 근데 전혀 불편함이 없더라고. 에? 나는 그래서 이제 뭐 자가 차량도 있지만 차도 안 타고, 에? 뭐 전철 타고 다니고. 여러분 지금도 전철 타고 다니잖아. 그렇죠? 뭐 책 같은 것도 꼭 필요한 책은 사지만 반드시 목록을 적어봤어, 목록을. 이번 달에 예산을 먼저 한번 딱 적어봤단 말이지. 내가 이번에 어느 정도 지출해야 되겠다. 지출 목록을 한번 적어봤어. 그 범위 내에서 써야 되겠다. 이런 이제 프로그램을 내가 작성을 했거든요. 작성을 하고 나니까 이제 통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안 됐었어요. 좀 안 되다가, 그래서 내가 이제 지출을 할 때 지출한 걸 쓰는 거예요. 일지를 하나 만들었다고. 노트를 하나 사와서. 거기다 그냥 뭐 세밀하게 안 썼지만
오늘 뭘 하나 샀다. 이제 중요한 거, 큰 거. 그러면 이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지출할 내역과 그 다음에 결제 안 되면은 얼마를 되면은 내가 얼마나 지출했고 다음 달에 얼마 정도 소요가 될 것이다. 이걸 예산을 딱 짜는 거예요. 꼭 이거는 한 10분 내지 20분이면 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응? 이걸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1년 정도 이제 한번 생활해 봤거든요. 근데 얼마 정도 통장 잔고가 쌓였을 것 같아요? 응? 500만 원? 그 정도 하려면 이거 했겠어요? 근데 나는 이제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뭐 이렇게 수익이 나는 이제 연금도 나오고 있어요, 연금. 내가 이렇게 뭐 일에서 하는 수익도 있지만 기본적인 수익이 있으니까 참고를 하셔야 돼. 그것만 해도 한 5천만 원 정도 나오잖아. 최소한 1년에 연금이 나오니까. 이제 이걸 감안 해갖고 들으라고. 근데 그 전에는 그거 나온다 하더라도 다 썼어요, 사실은. 그래도 좀 부족해서 항상 좀 굽힘만 생활을 했었어요. 응? 아, 그래서 얼마든지 돈은, 부자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그걸 터득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부자가 될 것인가, 이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내가 체득 안 한 것 같으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응? 자, 참고적으로 이제 이거를 좀 아시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무리 돈이 많이 벌어봐야, 응? 밑에 구멍이 뚫려 있으면 어때?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란 말이지. 월 천만 원 번 사람 있죠? 월 백만 원 번 사람. 누가 더 돈을 많이 법니까? 여러분들 천만 원 번 사람이 많이 번 것처럼 느껴지죠? 백만 원은 뭐 비교를 했을 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월 천만 원을 벌면은 1200만 원 정도 써. 한번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란 말이. 그런가 아닌가. 응? 그래, 천만 원 벌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해, 또. 그럼 인간이 수고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야, 아마. 밤낮 없이. 그래서 막 아프고. 응? 이게 뭐 외제차비 돼야지, 어디, 해마다 어디 유럽도 한번, 응? 크루즈 선도 한번 타야지. 응? 서핑백 외제거 있으면 한번 또 바꿔줘야지. 이러면서 더 쓴단 말이지. 그러니까 카드값이 더 많아져, 카드값. 응? 여러분, 이런 분들 대부분이란 말이지. 돈이 적고 벌고 많이 버는 게 그게 문제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0만 원 벌어요. 이분은 한 50만 원을 저축을 해. 응? 50만 원 가지고 나머지 생활을 풍족하게 산단 말이지. 뭐 10만 원 가지고도 나는 생활한다 했잖아. 주인발도 그렇고. 응? 누가 부자야? 이 사람이 잔고가 항상 차있고 부자잖아. 응?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되고 싶으면. 응? 어떤 사람 직장 10년하고 20년만 해봐야 이게 관리가 안 되면. 근데 왜 그럴까요, 근본적으로? 왜 이렇게 소비 지출이 많아질까요, 사람은? 그걸 욕구를 채우려고 그런 거예요. 물건을 삼으로써, 욕구 충족을 그걸 하는 거란 말이지. 소비를 함으로써. 그래서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업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업장이 제거돼야 되는 건데, 사실은. 이런 패턴이 있는 분들은 오늘 강의를 통해서 확실하게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그걸 한번 구조화 시켜가지고 이런 실천하면은 여러분들 내일부터 당장 부자가 될 수 있단 말이지. 통장에 잔고가 쌓인단 말이지. 여러분 집에 한번 돌아가셔가지고 한번
한번 써보란 말이지. 이번 달에, 앞선 달에 얼마나 썼는가 한번 싹 써봐봐. 어? 과연 이게 꼭 필요한 돈이었나? 어? 대부분이 그냥 산 거야. 자기 애고 충족을 위해서 산 거란 말이지. 진짜란 말이지. 응? 그래서, 이런 이제 마인드를 먼저 가져야 여러분들 돈이 부자가 될 수 있어. 그럼 돈을 버는 방법을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이런 마인드를 먼저 가져야 되고, 첫 번째, 이제 수행자들은, 결국은 이제 부자가 되려면, 근본적으로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오늘의 부자와 가난한 사람. 응? 분석을 해봤을 때, 부자는 무슨 결과입니까? 복덕 자량과 지혜 자량이 있다고 그러죠? 복덕 자량과 지혜 자량.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이 이제 갖춘 사람이 이제 깨달은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복덕 자량과 지혜 자량. 근데 부자는 복덕 자량과 관련되어 있어, 복덕 자량과. 복덕 자량이라는 뭐예요? 복덕 자량은. 그러니까 답이 탁 나와야 돼요, 지금. 버리심. 응? 버리심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응? 아니, 보시. 보시하고, 육바라밀 분석을 해줬잖아요, 앞서래. 보시하고, 또, 지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입히고. 응? 또, 인효. 다른 사람 화를 내더라도 이해를 해주고. 불쌍히 여기고. 이런 마음이 보리심이란 말이지. 그렇죠? 이런 마음이 없었는데 어떻게 부자가 될까요? 그래, 우리 속담에도 그랬잖아. 여러분들 잘 사는 사람 보면은, 어머님이 뭐 거지 오면은 이렇게 보시를 많이 했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조상이 덕을 많이 쌓았다. 이게 얘기가 틀린 말이 아니란 말이지. 에?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라고. 지금 가난하게 살고 있으면 이게 안 됐기 때문에 그래, 한마디로. 이 복덕 자랑을 안 쌓았단 말이지. 그리고 일시적으로 또 부자가 될 수 있어. 이걸 안 쌓아도. 그런 사람은 결국은 더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버리심이 그만큼 중요한다고. 남을 위한 것이 아니고 부자 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게 버리심이라고. 복덕 자랑을 부지런히 쌓아야 된다고. 근본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면 이걸 쌓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테크닉을 모르면 안 되잖아. 돈 모르는 테크닉. 돈은 에너지잖아, 에너지. 에너지를 관리를 잘하는 테크닉을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강의를 하는 거예요. 이건 기본적인 것이고, 이거는. 그럼 여러분들이 뭐, 지금 돈이 없다, 가난하다. 응? 이거 원망하지 말아요. 여러분들이 만든 거죠. 그렇죠? 누가 만들어줬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줬지? 그렇죠? 그런 게 돈 있는 사람 시기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시기한 건 그게 도둑의 심보가 그렇죠. 자기는 복덕도 안 쌓고 무슨 돈 있는 사람 시기하면 그게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응?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제 수행자 측면에서 진짜 부자가 되고 싶으시면은 첫 번째. 에? 네. 나는 일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 이걸 소원을 한번 세워보세요. 나뿐만 아니라 나의 애고 목적이 아니고 모든 사람 행복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 응? 애고 목적은 결국은 고통이라고 그랬잖아. 이거 대보리심이잖아, 이거는. 뭐 여러분들 한번 그런 마음을 가져봐. 뭐 그런 마음이 안 들 수도 있어. 왜 나도 힘든데 뭐 다른 사람까지 신경 써야 돼? 이게 이제 여러분들 마음에서는 아직 그 안 올라올 수도 있어. 그러면 자꾸 이 마음을 키워보세요. 응? 일단 이게 돼야 돼.
기업체도 마찬가지다고. 우리 기업만 위해서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기업은 얼마 못 가죠. 진짜 다른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물건을 생산해가지고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소원을 세운 기업체는 어때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 다 알아봐. 그렇잖아. 그냥 거기 회사의 물건을 우리가 사주게 되고 그러잖아요. 이런 버리시면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필수적인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생활하는데 아까도 내 사례를 얘기했지만 한 달 생활비가 얼마나 드는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항상 계획을 세우란 말이지. 그냥 무작위 저기 여러분들 감정과 에고에 이끌린 대로 이렇게 지출하지 말고 어떠한 경우도 계획된 거를 딱 짜가지고 다음 달에 미리 계획을 짜란 말이지. 얼마 정도 써야 된다. 그걸 딱 짜놓고 그 범위 내에서 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가져야 돼. 두 번째,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대부분 얼마 든지도 모르고 살았고 나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지. 뭐 대충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사다 보니까 한 4,500 정도가 그냥 날아가는 거야. 날아가는 건 아니겠지만 소비되더라니까. 10만으로 줄어버리니까 어때? 500만 원 지출했다 그러면 한 거의 400만 정도가 저축할 수 있잖아. 1년 되면 한 5천만 원, 6천만 원 되잖아. 그렇잖아. 이 소비 패턴만 좀 줄여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게 미리 예측을 하고 이렇게 다음 달 어느 정도 써야 될 것이다. 중요한 것만 딱 적어놓고 그다음에 그 한 달이 지나면 제대로 썼는가 점검을 해줘야 돼. 반드시. 그걸 한 1년 정도 이렇게 하면 딱 습관이 되더라고. 나는 1년간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보여달라고 보여줄 수 있다고. 나 그래도 뭐 가계부처럼 뭐 이렇게 쓰지 않았다고. 뭐 대충 중요한 것만 이렇게 썼지. 가계부처럼 막 쓰는 건 아니었단 말이지. 그래도 불구하고 이게 통제가 되더라니까. 응? 한번 해보시라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현금으로 운영해야 되는 거야. 현금으로. 현금으로. 여러분들 지금 카드빚 혹시 있는 분들 있나요? 카드가 여러분 내 돈인 줄 알고 막 썼죠? 그렇죠? 그럼 평생 카드빚 때문에 해석이잖아. 그렇죠? 카드빚은 누군가가 와서 당신을 잡아가기를 기다리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모해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카드 쓰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들 돈이 아니라 현금으로 운영하라고. 뭐 카드 회사가 들으면 좀 섭섭하겠지만 항의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일단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체 카드 쓰지 마세요. 이 시간부터는. 응? 예상으로 뭐 현금 카드기 있으면은 써야 되겠지만 나는 그래서 카드기는 별로 없고 현금 카드기 하나만 갖고 다니는 나는. 응? 이 가지고 다니는 카드는 없어요. 현금 카드기 하나 가지고 다 통한다. 이건 현금이니까. 응? 그래도 카드빚이 좀 있고 이런 사람들, 아 그래도 다른 사람도 다 빚 있고 카드빚 있는데 에? 그럭저럭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어?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거라고. 계속 그 노예처럼 누가 잡아가 여러분들 통제하잖아. 카드빚이. 노예란 말이야. 노예. 왜 노예 생활을 해 여러분들이? 응? 그래서 빚에 대해서 무섭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진짜 중요한 거라고. 카드빚을 쓰게 되면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늙어 죽을 때까지 쓰는 거예요. 계속 압박을 받다가 돈 한 푼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응? 그 다음에 돈은
에너지단 말이죠. 에너지. 그렇죠? 에너지이기 때문에 지갑 속에 부자가 지닐 정도는 가지고 다니란 말이에요. 항상. 얼마 정도 하면 좋냐면 한 50만 원 정도. 지갑 속에 딱 항상 가지고 다니시라고. 그래 에너지 돈을 끌어들인단 말이에요. 응? 한번 실천해 보시라고. 내 지갑을 보면 아시겠지만 나는 중국 위에나 달러 이거 가지가 제가 한 다 해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만 원 정도 그걸 딱 넣어가 있어. 근데 우리나라 여기 현금은 없어 사실은. 현금 카드로 이제 쓰고 그 대신 외국 지폐가 다 들어있단 말이야. 이따 보여줄게요. 항상 어? 돈을 끌어들인다는 법칙이거든요. 그것도 그 다음에 물건을 살 때 이것도 이제 하나 테크니라. 물건을 살 때 그냥 사지 말고 내가 너를 사면은 너는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줄 거니? 이렇게 질문하고 사란 말이야. 뭔 물건을 사더라도 그냥 사지 말고 내가 너를 사면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줄 거니? 그러면은 그 물건을 사면은 돈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나도 책을 살 때도 이제 그렇게 사잖아. 얼마나 많은 돈을 끌어줄 거니? 이러면은 진짜 그 책 속에 돈 버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이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렇게 물건을 사도록 해보세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사업을 하신 분들은 수익의 10% 무조건 저축을 하라. 무조건 저축. 이건 사업을 위한 돈이거든요. 이거는 보통 사람들은 수입이 좀 생길 때 또 내일 벌면 되겠지, 내일 들어오겠지. 봉급 생활하신 분들 그래요. 보통 나도 이제 공무원 생활을 해봐서 알겠지만. 다음 달에 이제 봉급 타니까 이번 달에 써도 된다. 응? 그냥 쓰는 거예요, 그냥. 응? 그런 마인드가 이제 계속 되다가 딱 끝나면 어때? 이제 궁핍한 생활을 막 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항상 10% 정도는 무조건 저축해놔야 이게 계속 이게 에너지가 돼가지고 사업이 번창하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하죠? 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분별망상이죠. 분별망상이 또 돈하고도 관련돼 있어. 돈 버는 것하고 분별망상. 여러분들 옳다 좋다를 판단할 때 얼마 정도 손해 본다겠어? 옳다 싫다 분별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에? 뭐 여러분들 지금 분별 안 한 사람들 없을 거예요. 뭐 현 정부만 가지고도 그렇고 그렇잖아. 뭐 반대파 찬성파 나누잖아. 분별할 때 무조건 천만 원이 이렇게 돼. 천만 원. 그러면 수용을 하면 어떻게 될게? 수용. 500만 원이 번다. 화폐 가치를 판단했을 때 이걸 한번 실천해 보시라고, 여러분들. 여러분들 생각, 에고로 판단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 진리가 아니죠. 여러분 판단이 하나 관점일 뿐이죠. 예? 근데 여러분들 그 관점을 통과하려고 얼마나 많은 싸움을 합니까? 응? 자, 이거는 지금까지 뭐 했던 거는, 여러분들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이고, 나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래서 돈 많이 버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돈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나는 연구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돈에 노예가 안 되려고. 그렇죠? 어떻게 하면 돈 없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방법들이 너무 많아.
예를 들어서 난 전철 타고 다닌다 했잖아요. 전철 타고 다니면서도 행복을 창조한단 말이에요. 행복을. 사람이 많으니까 인기죠. 길을 많이 끌어다녔잖아요. 서로 주고받고. 어? 또 전철에서도 나는 딱 잡고 운동을 한다. 운동. 팔 운동도 하고 해탈기공을 주로 한다고. 전철 속에서도. 응? 너 걸을 때는 또 이렇게 기체집을 해 또. 응? 그 다음에 뭐 일시적인 뭐 행복을 위해서는 별로 이렇게 가급적이면은 산에 올라가는 산에. 산에 올라가 길을 받고 스윙을 하고. 어? 돈 드는 겁니까 그거는? 돈 안 들잖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구두쇠가 되라는 건 아니에요. 나는 그래도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냥 뭐 여러분들 식사 한 끼 사면 나도 한 끼 산단 말이지 항상. 응? 구두쇠는 아니라고 절대. 필요한 데는 헌금도 하고 뭐 하거든요. 그냥 불필요한 데만 여러분들이 지출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꼭 필요한 데는 해야 되겠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해야 되니까. 근데 막상 우리 10만 원과 하루에 3천 원씩. 근데 한번 해보시라고.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나도 1년간만 딱 했지.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지금은 한 솔직하게 얘기하면 뭐 한 100만 원 정도 있을까? 그 정도는 어차피 뭐 이렇게 식사도 사줘야 되고 여러 가지 뭐 책도 구입해야 되고 한 1년간 해보니까 아 나도 부자가 될 수 있다 그걸 체험한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에게 알려준 거라. 전철 왕복해서 3천 원. 주인 발치한테 가서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11만 원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가 질문해 보시라고. 네? 해보니까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래서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의 가난은 또 업장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수행을 통해서 복덕전을 많이 쌓으세요. 그러면 돈에 대해서 구애받지 않게 되거든요.